아이쿠 제군들 안녕, JJ입니다. 오늘의 음식입니다. 분필 젤리, 대왕 곰젤리, 하이어 젤리, 마지막으로 유튜브에서 아주 아주 핫한 효호 젤리. 아니 도대체 이런 걸 왜 먹는 거야? 젤리 특집 2탄입니다. JJTV 구독 플리즈. 아니 도대체 이런 걸 무슨 맛에 먹는 거며 왜 먹는 걸까? 이번 편은 젤리 특집 2편으로 돌아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정말 다양한 종류의 젤리들을 댓글을 통해서 그리고 SNS 메시지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리뷰 요청을 해주셨는데 그 중에서 좀 특이하고 정말 여러분들의 요청이 많은 녀석들로 준비를 해왔고요. 와 젤리가 종류가 진짜 어마무시하구나 라는 것을 새삼스레 느끼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이 젤리들도 어떤 맛이 나는지 지금부터 바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젤리! 분필 젤리입니다. 일단 향이 그 일반적인 젤리처럼 굉장히 달콤하고 은은하고 뭐 과일 향이 나거나 뭐 요런 향이 아니고 뭔가 조금 미치다. 아 이게 진짜 분필 냄새랑 비슷한데? 씁쓸하면서 그 분필 그 지우개 털 때 냄새가 스물스물 올라요. 분필처럼 확 오진 않는데 분필 향 같기도 하고 뭐 방향제 냄새 같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일단 분필 젤리니까 제가 오랜만에 또 가지고 왔습니다. 자 분필 칠판. 제가 예전에 분필을 먹었을 때 분필이 너무 맛없어서 개극혐이라고 이렇게 써놨던 건데 한번 이 분필 젤리로도 혹시나 써지나 한번 써볼게요. 오! 어! 잠깐만 써지잖아. 이거 보세요. 써져! 뭐야 진짜! 써지잖아! 그리고 분필 이렇게 만지면은 손에 이렇게 희끗희끗하게 묻어나는 것도 분필만큼은 아니지만 묻어나긴 합니다. 아이 불안하다. 고해먹의 최악의 음식을 꼽으려면은 베스트5 안에 들어갈 게 분필이었는데 과연 진짜 분필로 만들어진 것인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씨를 쓰면서도 이게 진짜로 분필이 아니길 바랬거든요. 그래 분필 흉내를 내놓은 맛있는 젤리길. 겉에 이렇게 하얗게 쌓여있는 게 그냥 분필입니다. 네. 네, 이거 분필 그냥 그거 제가 얘기해드렸죠? 그 시멘트 맛. 네. 화학약품 맛. 무슨 맛인지 설명을 해드려야 되니까. 겉에 쌓여있는 거는 딱딱한 분필인데 안에 들어있는 거는 어떤 느낌이냐면은 씹는 순간의 식감은 여러분들 자일리톨 껌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눌러서 먹는 자일리톨 껌 있잖아요. 그 껌 겉에 캡슐처럼 막 이렇게 딱딱하게 굳어 있잖아요. 그래서 씹는 순간 뭔가 아작아작 깨지면서 안에 껌이랑 같이 섞이면서 그때 입안에서 나는 느낌이 식감 자체는 그거랑 똑같아요. 그러면서 이 분필이 녹으면서 그 화학약품 냄새와 시멘트 냄새가 확 돌면서 일단 좀 멘솔향 박하향이 좀 추가가 됐고요. 시원한 느낌, 화한 느낌 조금 있어요. 거기다 단맛 나고요. 연양갱. 양갱에서 나는 향 있잖아요. 향이 감돌거든요. 와, 자, 한번 단면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겉에 보시면은 되게 깨지는 느낌이 나요. 이렇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자일리톨 껌 씹을 때 그 느낌이고 식감 자체도 껌이랑 비슷해요. 껌이랑 비슷한데 입안에 들어가서 껌처럼 머무는 게 아니고 녹아서 사라져요. 젤리니까. 근데 막 제가 분필 젤리를 외국에서 직구매로 구매를 했는데 네이버 쇼핑에서 샀거든요. 거기에 어떤 주부님의 후기가 하나 달려 있었어요. 아이들한테 사줬는데 우리 아이들이 너무 맛이 없다네요. 네, 왜 맛없는지 알 것 같습니다. 달콤한 맛이 있긴 한데 분필이 다 망쳤어요. 오늘의 두 번째 음식 타이어 젤리입니다.
하리보사에서 나온 타이어 젤리입니다. 일단 겉 모양만 봤을 때는 달팽이처럼 동글동글동글하게 말아놓은 형태고요. 이렇게 보시면은 두 겹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후담지의 그림에 자전거를 타고 있는 아이, 그 자전거 바퀴를 연상시킨다 그래서 타이어 모양 젤리를 만들어 놨는데, 타이어에서 나는 그 고무고무한 냄새는 아니거든요. 한약방 앞에 지나가면은 그 한약방에서 그 풀풀 풍기는 그 냄새랑 똑같습니다. 타이어 모양인데 한약 냄새가 나는 젤리라 어떤 맛이 날까요?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와, 그냥 빵글빵글 웃으면서 씹어서 넘길 수 있는 그 맛이 아니에요. 일단 식감 자체는 쫄깃함이 있긴 한데 퍽퍽함이 먼저 들어오는 식감입니다. 단면을 보여드리면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딱 봐도 퍽퍽해 보이죠? 네. 쫄깃하긴 한데 입안에서 퍼지면서 퍽퍽함이 추가가 되는 느낌이에요. 타이어 모양만 구현을 하는 게 아니고 식감도 뭔가 고무를, 퍽퍽한 고무를 구현을 해놓은 느낌? 이거 뭔 맛이냐 이거. 아, 감초 젤리래요. 감초. 여러분 왜 그 한약재 알죠? 요 감초 맛 젤리라고 합니다. 엄청나게 씁쓸하고 엄청나게 먹기 싫은 그 한약을 먹는 듯한 느낌이에요. 아까 분필 젤리에서 나던 맛이랑 비슷하게 나거든요. 분필 젤리도 그 안에 들어있는 게 색깔이 이렇게 중간에 검은스름한 그런 느낌이 있었잖아요. 이것도 감초였네. 맛이 똑같아요. 공장 맛, 시멘트 맛. 와, 먹어서는 안 될 거를 먹는 맛. 와, 식감이랑 모양이 어떻게 달라지냐에 따라서 얘는 분필 맛이 느껴지고 얘는 타이어 맛이 느껴지는 마법의 감초 맛. 와, 나 이 맛이랑 이 맛이랑 같이 들어오는데 전혀 이질감이 없어. 똑같아. 마침표는 찍어줘야지. 와, 나 진짜. 단맛이 요렇게 들어오긴 하는데 조금의 단맛은 있어요? 근데 쓴맛이 이만해요. 그래갖고 팍 그냥 뚝딱 했어. 그냥 없어 단맛이. 하리보에서 나온 젤리는 어떤 젤리든 거의 10중 8구 맛있거든요? 10중 8 1이 얘였네. 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궁금하시더라도 궁금함에서 끝내야 될 것 같은 타이어 젤리였습니다. 대왕 곰젤리입니다. 와, 진짜 엄청 커요. 무게도 엄청난 녀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거의 뭐 제 얼굴만 하니까. 그거 아닌가? 내 얼굴 더 큰가? 5파운드라고 여기 이렇게 써져 있는데 여성분들 막 1kg, 2kg짜리 아령 들고 운동하시잖아요. 네, 그거보다 무겁다. 일반 하리보 젤리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보세요. 잽도 안 됩니다. 사이즈가 그냥 딱 봐도, 얼추 봐도 100배 이상은 된다. 정말로 맛있는 젤리의 크기를 키워둔 건지 아니면은 크게 만들면서 맛은 신경을 덜 쓴 건지 먹어보도록 합시다. 우와, 진짜 이거 목 좀 잡고 먹어야겠다. 미안하다 야. 일단 제가 포도향을 시켰는데 포도향이 올라오는데 식초 냄새 비슷하게 섞여갖고 포도향이 올라오거든요. 이게 포도향이 너무 많은 양이 뭉쳐가지고 이런 냄새가 나는 건지 모르겠는데 미안해. 이게 하리보 젤리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쫀득쫀득하면서 탱탱한 식감이 있잖아요. 근데 얘는 쫀득쫀득하긴 해요. 근데 흐물흐물해요. 탱탱한 식감이 좀 없어요. 좀 힘이 없는 쫀득쫀득한 식감. 그러니까 입안에서 흐물흐물 퍼지면서 조금 찐득찐득 거리는 게 좀 있어서 식감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늘어날 때도 여러분 보이실 거예요. 이게 뚝 끊기는 느낌이 아니고 이게 늘어나다가 찢어지는 느낌이거든요. 보세요.
좀 엿 같죠? 곰젤리가 덩치가 커지면서 탱탱함을 잃었네. 향 자체는 제가 포도 맛을 시켰기 때문에 포도의 향이 은은하게 입안에서 퍼집니다. 그냥 특별할 거 없는 사이즈만 엄청나게 큰 젤리다. 혹시나 하리보도 한 움큼 많이 집어먹으면 식감이 이런 식감이 날까? 라는 생각이 있어서 한번 이만큼을 제가 한 번에 집어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리보는 확실히 그 찐득거리는 그 기분 안 좋은 식감이 없이 탱탱하게 뭔가 딱딱 떨어지는 느낌이에요. 근데 얘는 찐득거려. 아유, 질척거리는. 엄청나게 질퍽해요, 얘는. 하리보 맛있다. 만지는 것도 되게 찐득찐득거리거든요, 만질 때도. 크기가 어마무시하게 크기 때문에 신기하면 먹는 젤리지 맛으로 먹는 젤리는 아닌 것 같아요. 그냥 포도향, 약간 좀 포도주스향, 좀 신맛도 같이 들어오면서 그런 맛만 나고 별다른 특이한 맛은 없고 식감은 하리보보다 안 좋고, 젤리가 많이 먹고 싶으신 분들은 요거 하리보를 여러 개 사드시는 거를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젤리, 도해먹 사상 가장 많은 분들의 요청이 있었던 그 젤리, 효호 젤리입니다. 도해먹 젤리 특집 1편이 올라왔을 때 왜 큐요 젤리는 없어요? 왜 큐요 젤리? 형 큐요 젤리, 큐요 젤리는 큐요 젤리, 큐요 젤리, 큐요 젤리. 드디어 가지고 왔습니다. 사실은 젤리 특집 1편에 넣으려고 했는데 인기가 너무 많아서 직구매로 배송을 했는데 보통은 일주일 안에 받거든요. 얘는 열흘 이상 걸렸습니다. 그 쿄요 젤리, 또 다른 말로 거봉 젤리, 얼마나 맛있을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쿄요 젤리를 드실 때 터트려서 먹더라고요. 이렇게 고무 같은 걸로 겉에가 쌓여져 있고 여기에 쇠떼기를 집어놔가지고 이렇게 마감을 해놨습니다. 고무를 한번 터트려 보도록 할게요. 이게 탁 찌르면 탁 터지면서 젤리가 푹 하고 딱 하고 빡! 싹! 나온다고요? 해볼게요. 뭐야, 안 터지는데? 이게 생각보다 쉽게 안 떠. 오이씨, 깜짝아. 이렇게 굴리면은 뭔가 포도즙? 포도주스 뭐 이런 것들이 겉면에 이렇게 묻어나는 느낌의 젤리고, 좀 약간 촉감 자체가 제가 얼마 전에 먹었던 물방울떡 같은 뭐 그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곤약 젤리 같기도 하고요. 자, 일단은 몇 개만 더 터트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뿅! 좋아, 좋아, 지암부원, 더, 두려워. 슬로우 모션인 줄 알았죠? 자, 이번에는 진짜 슬로우를 걸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터트리면은 젤리가 뿅 하고 나오니까 이게 굉장히 재밌어가지고 계속 해보고 싶어요. 음식인데 먹기도 전에 뭔가 가지고 노는 재미가 있는 젤리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톡 찔러가지고 한 입에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맛있어! 아, 시원하다. 식감 자체는요, 그냥 곤약 젤리. 그리고 맛은 그냥 포도 주스에다가 설탕 타놓은 것 같은 맛. 네. 지금까지 먹었던 젤리들이 멀쩡한 젤리가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맛있게 느껴집니다. 막 소름이 끼칠 정도로 엄청나게 막 어마무시하게 맛있어가지고 막 하늘을 날아갈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그런 젤리는 아니에요. 그냥 포도 맛 곤약 젤리인데 터트리는 재미 때문에, 네, 맛보다는 요 재미 때문에 다시 찾게 될 젤리인 것 같습니다. 원래 그냥 곤약 젤리만 먹어도 맛있지만 요런 재미까지 추가를 해놨다.
네, 오늘도 이렇게 JJ의 도해먹 젤리 특집 2탄과 함께 하셨습니다. 참 오늘 느낀 점은 세상에는 정말 많은 종류의 젤리가 있고 많은 맛이 나는 젤리가 있다. 하지만 감초는 아플 때만 먹자.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군들 안녕히 계시게.